선거 한번 치르면 모든 가족이 다 후보처럼 선거 운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선도 다르지 않은데 후보들의 부인은 물론 딸, 아들도 화제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주로 호남에서 선거 운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오늘은 서울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한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의 부인도 함께 참석해 지원 문의됐습니다. 선거 복장을 운동복 삼아 차려입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는 부산 지역 마라톤 행사에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선거 운동원들과 나란히 선거 유세를 하며 바닥 표심을 훑었습니다. 딸인 안설희 씨도 최근 국내로 들어와 조용히 아버지를 돕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는 태극기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홍 후보의 안보관, 국가관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누구입니까?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부인 오선혜 씨는 아들 훈동 씨와 함께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들 이윤균 씨와 남편 이승배 씨는 가족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에 출연해 화제입니다. 일할 때만 그러시지 평소에는 엄청 다정하시거든요. TV조선 지선호입니다.